그러면 15장 성왕이 도를 얻으면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참되고 진실되나 일부러 자구하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네. 참 어렵네요. 참되고 진실되나 일부러 뭘 자구하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대목에 있어서는 중국 철학자들이 뭐 똑부러지게 뭐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좀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비유적으로 주로 이야기를 할 뿐이거나, 예, 다른 것으로 뭐 빗대가지고 말을 하거나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과연 도가 뭘까요? 예. 뭘 보고 도라고 할까요? 도는 전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고 얻는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으며, 요게 그 히랍 철학 등에서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불가지론적인 입장이죠. 네. 있어도 알 수 없고 전해도 알 수 없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논법이죠. 다른 외물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근본하고, 네,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다른데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도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도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지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아직 생기기 이전에 그 옛부터 있었다. 이건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천지가 생기기 이전을 인간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론을 한 거죠.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예, 이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의 영원성.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만든,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노자에서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만든다라는 말은 이게 뭘 뜻하냐면, 상고시대에 그 귀신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원시스로 올라가면 만물의 정령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신들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 상제는 하느님이 있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주재한다라는 생각은 아마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시기에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것이 이제 고대 종교관의 그 뭐라고 할까요, 특징이죠. 신이 계셔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신이 있어서 인간과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 애니미즘적인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달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이 인간의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자나 장자에 와가지고 이 생각이 바뀝니다. 신 위에 도가 있다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것이 이제 도가 사상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도가 최상위에 있어요. 신이나 상제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제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이죠. 네,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왕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 천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이 나를 하늘의 대리인 또는 하늘의 아들로서 인간의 왕으로 명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저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자에 보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늘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 또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도법 자연이라는 말을 했는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이제 도와 자연의 관계는 이제 등식 관계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라는 말인데, 아무튼 하늘이나 신 또는 상제라고 하는 그 이전에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개념의 위에
도를 더 얹어놔 버렸다는 거죠. 도가 또 상위 개념이고 더 근본이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될 뿐 아니라 천지 만물, 심지어는 상제나 귀신, 하늘보다도 더 높은 존재, 더 근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도가 사상이에요. 뭐 공자도 그러느냐? 공자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공자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공자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경이원지라고 답변을 했죠. 공경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좀 거리를 좀 두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이원지. 우리가 오늘날 쓰는 경원시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는 경이원지는 신에 대해서 인간은 공경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다 신의 소치로, 신의 작용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신을 섬기는 태도로만 살면은 그건 좀 안 되고 거리를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거리를. 그래서 공자에 있어서는 그 천이나 신에 대한 관념은 주로 전통 사상을 이렇게 계승한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노장에 비교해보면. 근데 노장은 전혀 달라요. 도가 없으면 하늘도 없고 상제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예. 공자는 뭐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귀신 내지는 조상신이고 네. 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 개념. 네. 그게 가깝다고 봐야 돼요. 글쎄요. 그 이제 요즘 말하는 종교의 신 개념이 어떤 건지는 또 이제 좀 따져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노장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종교성을 좀 탈각해야 도 개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자, 도가 뭘까요? 그럼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가 뭔지. 저 얼마 전에 또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길거리나 뭐 이런 데 가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을 아마 이런 선생님들도 다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 도가 뭘까요? 도의 뜻이 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길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 도대체 무슨 길이길래 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원래의 도 개념의 출발은 천도 개념에서 저는 왔다고 봅니다. 천도가 뭐냐? 하늘의 길 아닙니까? 하늘의 길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일월성 신의 움직이는 궤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은데 하늘이 움직이는 데는 일정한 길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언제쯤? 제가 볼 때는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쯤에는 아마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어요. 물론 그걸 현대 과학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식, 월식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엉뚱하게 신화적으로 해석들을 했어요. 그럼 과학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 일식, 월식을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었어요. 현상적으로 패턴을 보는 거죠. 드러나는 패턴을 관찰해가지고 주기를 알아내는 거죠. 아무튼 구조까지는 잘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연이 변화하는 패턴과 현상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정리되냐면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혼란스러운 때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과학 문명이 고도로 그 철학사에 개입됐던 때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저 서구 시대로 말하면 물론 그때가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만은 중국 철학의 아주 비약적인 그 뭐랄까요 그 승화기이기도 하고 서양 철학보다도 훨씬 더 이 천도에 대한 즉 다시 말해서 일월성 신의 그 변화에 대한 원리적 인식 또는 규칙적 인식이 이루어졌던 때죠. 그래서 도에 대한 자부심이 갑자기 팽배해졌던 거예요. 도를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별자리 개념이. 그렇습니다. 별자리. 별자리도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는데요. 그게 우리는 오늘날 그 이렇게 노즈를 열어놓고, 노출을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북극성 중심으로 뺑 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원시인들은 그거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 별자리가 이동한다는 거, 요걸 알아낸 시기가 저는 춘추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당대의 지식인들,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머리에 꽉 들어찬 거죠. 그 주인공들이 저는 도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를 강조한 거,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는 규칙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인간이 남은 일은 뭐냐? 도를 따라서 잘 이것을 응용을 하고 구현을 하고 이걸 준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이 저는 도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를 강조했던 거고, 도는 본래가 천도였고, 천도의 본래 뜻은 뭐냐면 하늘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해와 달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해와 달은 일찍부터 알 수가 있었죠. 그 패턴이 별자리까지 알게 되는 것은 저는 춘추시대에, 그래서 자연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 개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충천했던 시기고, 그 사상을 집약해서 도가 사상이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관념적인 추론에 의해서만 이것을 그 도 개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연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중국 문명에서 과학이 있는 곳에는 도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말을 조셉 리담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중국의 과학 문명이 있는 곳에는 도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가하고는 다르고 무가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좀 한 가지 예, 예, 맞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그 관측에 의해서 그때 이미 이제 그 일식 같은 그 현상을 그 예측도 하고 뭐 계산도 해서 거의 뭐 정확하게 지금 계산해서 거의 정확하게 했는데 네네. 동시에 일식을 그 군주에 대한 임금에 대한 하늘의 그 징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예, 예. 그건 사실 그렇게 계산한 거는 그게 계산 이 계산적으로 며칠 후면 온다는 게 맞는 그 계산이 되는데 네. 그러면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이게 맞지 않는 그 모순되는 개념인데 예. 그것은 그 순전히 뭐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지는 네. 뭐 신하들이 네. 어떤 그 신분의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네. 명분으로도 쓰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라고 네. 봐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도가에서는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도가에서는 그 노자나 장자의 규절을 보면 예, 그런 그 뭐 이제 공자식으로 말하면 이제 괴력단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다 도의 작용에 의한 것이 하나도 신비스러울 것도 없다는 그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천재지변, 제2사상, 음양제의 이것들을 강조한 게 어느 쪽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유가사상 쪽이 그런 사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가에서는 워낙 도가의 본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패턴이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 앞으로 노자나 장자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신도 하나도 신령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알았다는 거죠. 신비 중에 신비가 뭐였냐면 원시시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시시대 신비 중에 신비는 달의 그 변화였어요. 달의 변화. 근데 달의 변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규칙성을 찾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일식과 월식인데 이게 달은 이렇게 먹히는 걸 많이 봤는데 월식은 그다지 신비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먹히는 거 워낙 많이 봤거든요. 매달마다 보니까. 근데 일식은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확률이에요. 일식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궤도를 따라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지나가는 코스에 따라서만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죠. 전통시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서학에 들어와서, 서학의 과학 문명이 들어와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고구려부터. 빠르면 이제 16세기 말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아, 이게 태양이 중심이고, 이렇게 행성들이 있고, 달이 또 지구를 돌면서 이런 그림자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음양제의식으로 또는 신비주의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왕권 견제의 어떤 장치로 썼던 것은 유가 쪽이라는 거죠. 네, 도가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설령 그런 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우연적인 현상으로 아마 치부해버렸을 거예요. 도가적인 정신으로. 그럼 저는 도가를 과학정신으로 이해할 때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고 봅니다. 네. 좀 약간 무리인 측면은 좀 있겠지만, 예예. 예. 하여튼 저는 도가 철학을 읽으면서 동양의 고대 과학의 어떤 정신, 정신의 진보사, 이성적 인식이 어떻게 도가 철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그런 측면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둡니다. 유가는 오히려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논어에서도. 네. 그 묵별이 북극성을 네. 중심으로 돈다라는 네. 말을 표현했죠. 네. 공자가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천체 관측을 통해서 그 별자리 개념 네. 또 그 행성의 그 움직임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고 육아에서도 그걸 알았다는 얘기인데. 뭐, 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왕의 권위,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뭐,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도가와 같은 과학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비유한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춘추시대에, 예, 예, 그, 저, 천문학적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달했던 건 사실이에요. 춘추시대에 그래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한나라 때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전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나라 왕실이 이게 건달 출신이 왕실이 되면서 왕이 되면서 이게 음양제이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비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빗나가 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한나라가 아니라 다른 왕조가 나왔으면 훨씬 더 도가 쪽의 그런 사상들이 과학적으로 더 빛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 이제 과학은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느냐면 한의학 쪽으로 상당히 그 뭡니까 황제내경이라든지 상한론이라든지 이런 류의 한의학 또 양생학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도가의 과학 정신이 발휘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교로 가는 거죠. 불로장생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연금술이고요. 동양에서는 그걸 연단술이라고 하는데 서양으로 말하면 에릭사를 구하는 거고 동양으로 말하면 불사약을 구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화학과 물리학 네. 고대 화학과 물리학의 그 정화들이죠. 연금술이든 연단술이든 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주로 유황을 통해 가지고 수은을 채취하는 과정, 또 금을 채취하는 과정, 금과 은과 동, 수은, 유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녹슬지 않는 성질을 유비해서 인간이 그 섭취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시황의 묘에는 그 수은 지금 치수가 엄청 높아서 정말로 수은의 강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어서 진시황의 시신을 거기다 안치했을까. 그게 지금 굉장히 그 관심 분야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나오죠. 수은 치수가 엄청 높다. 예, 이게 이제 연단술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요. 변화하지 않는.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개념에는 모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속성인데 하나는 만물은 변화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속성이냐면 도라는 것은
변화하는데 불변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 모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네. 도는 불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화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변해야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천도가 변화한다는 패턴이 있었고 패턴은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법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규칙성이라고 봅니다. 규칙성을 발견한 거죠. 법칙은 과학적으로 그걸 완전히 구조를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화되었을 때 그걸 법칙이라고 저는 규칙이라고 봅니다. 드러나 있는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낸 거죠. 아무튼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응축이 됐고 그것이 도가 정신에서 발휘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보다도 상제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신이 작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니라 도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맨 상위 개념에. 그러면서 이제 도의 또 다른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뒤섞이면서 도가 철학이 좀 약간 흐려져요. 약간 흐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령은 도가의 본령은 저는 과학 정신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이제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과학 철학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선생님 진도 나갔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만들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죠. 귀신과 상제를 신령스럽게 만들며 하늘을 낳고 땅을 낳았으니 이게 천지라고 하는 게 그 최상위 개념이었거든요. 육아에서는 그 주역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 천지에서부터 이제 만물이 시작되는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주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가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천지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네. 세상의 근원인 태극의 위에 있어도 높다고 할 수 없고 육국의 아래에 있어서 깊다고 할 수 없으며 이제 태극이라는 말이 이제 그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태극이란 말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고 팔괘는 만물을 만든다. 이게 이제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자는 무국을 얘기했어요. 무국. 예, 무궁하다는 의미로 예, 무국의 뜻을 말해요. 주역에서는 태극을 말했는데 여기는 이제 세상의 근원인 태극의 위에 있어도 높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역에 태극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태극의 위에 예, 태극의 위에 도가 있다는 말이죠. 육국의 아래, 육국이라는 것은 여섯 가지 극점을 말하는데 뭐 보통은 상하와 사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하, 사방, 입체적으로 이 세상은 이제 공간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천지의 아래 앞서서 생겨났다고 해도 오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아득한 상고보다 멀어도 늙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없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시간관념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시간관념을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초시공적 존재예요. 말하자면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인 원리 개념에 가까워지는 형이상학적 원리 개념으로 이걸 인식하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희위 씨는 도를 얻어서 천지를 들어 올렸고, 이게 신화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신화에다가 도를 이제 결합시킨 거죠. 복희 씨는 도를 얻어서 기의 근원을 얻었다. 북두성은 도를 얻어 궤도를 어긋나지 않고, 이거 이제 천문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귀절이죠. 북두성. 북두성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가장 현저하게 보여지는 이제 그 큰 별들이죠. 큰 별자리로. 하루를 이렇게 밤 동안에 이렇게 일주를 하는 아주 그 현저한 그 별자리입니다. 1월은 도를 얻어 쉼없이 운행하며 감배라는 것은 곤륜산 산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그 신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요. 여기에 곤륜을 이어받고, 예, 곤륜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땅의 근원인 곤륜, 물의 근원은 황하. 예. 황하는 또 어디서 흘러 들어왔느냐면 은하수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풍이는 돌을 얻어 바다에 놓이고, 풍이는 수신입니다. 풍이, 수신. 우리가 수신하면 용왕을 떠올리는데, 용왕이라는 개념은 이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새로 개명을 얻은 거고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거고, 그 이전에는 하백이라고 불렀고, 풍이라고도 불렸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풍이. 예. 풍이와 하백이 옛날 중국의 수신, 수신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견호는 돌을 얻어 태산에, 이 견호는 뭐 태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돌을 얻어 하늘에 오르며, 전욱은 돌을 얻어 현궁에 살고, 우강은 돌을 얻어 북극에, 북극에서 있으며, 예, 북극에서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강이. 예, 북쪽의 끝에서 사는 신의 이름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강이 얼굴은 사람이나 몸은 새, 로 용을 타고 다니는 수신이다. 예. 이게 참 뭐 옛날 신화에서 말해지는 뭐 그런 존재들이라서 이게 이것들을 다 고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찾기는 어려워요. 아마도 각 지역에 이런저런 신화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서왕무는 돌을 얻어 소광산에 살았으나, 이건 이제 서왕무는 여성신이죠. 서왕무. 네. 그 원시 모계사회의 그런 종교적 유습을 간직한 신명이죠. 서왕무. 그 시원도 알 수 없고 그 마침도 알지 못했다. 팽조는 돌을 얻어, 이게 이제 장수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위로는 유 때부터 아래로는 오패 때까지 살았고, 예, 오패는 전국 오패를 말하는 거고요. 예. 부열은 도를 얻어 무정을 도와 천하를 차지했다가, 이게 다 이제 하은주 시대의 그 유명한 명신들 이름이고요. 죽은 뒤에 별이 되어 동유를 타고 기미에 올라 여러 성수들과 나란한 위치를 얻었다. 이게 이제 약간 신화적으로 그 여러 성왕 또 신들 이런 분들을 하늘의 별자리에 지금 배열을 시킨 거죠. 예. 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신비의 존재인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맨 처음부터는 신화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 별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그 존재들인지, 예. 그걸 이제 신화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상에 살던 신들이 또는 위대한 인물들이 뭐 별이 됐다든, 또는 저 별의 정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든지 위대한 인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글의 지금 주제는 도가 주제지 이 신들이 주제는 아니에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다 도를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분들이 위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보면 그게 아니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다 도를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제를 보시면, 이건 뭐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주제는 도에 대한 그 뭐랄까 재정립, 도를 최상의 어떤 최대 개념으로 지금 정립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자 구조를 인용해서 우주 본체가 되는 도의 본질과 작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여러 신화적 인물, 전설적 제왕을 들어서 그들도 모두 이 도를 얻어서 천하를 다스리고 신화가 되었고 제왕이 되었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도를 들은 경지. 예. 이제 어떻게 인간이 이제 도를 추구해 나가면서 도를 어떻게 얻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에 대한 당연한 질문이겠죠. 도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도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 속에서 이제 이런 장이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가 된 거죠. 남백자교가 여우에게 물었다. 예,
이 이름들이 상당히 좀 낯설게 보이는 중국의 고전들에 잘 안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남백자교, 여우, 뭐 다 이분들이 무한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장자에서만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여우라는 인물도 이 여자를 쓴 걸 보면 상당히 여성적인 어떤 뉘앙스, 원시 모계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신인 또는 진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많은데 얼굴빛이 마치 어린애 같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근데 여우가 여성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몰라요. 여우가 대답했다. 나는 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돌을 들었기 때문에 얼굴빛이 어린애와 같아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피부 미인이 됐어요. 남백자비가 물었다. 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까?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돌을 들으면 저렇게 어린애처럼 피부가 변한다고 하니 여우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답변을 하네요. 자기는 돌을 얻었으면서 남백자비는 돌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봉량의는 성인의 자질이 있었지만 성인의 도가 없었고, 봉량의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 성씨가 복씨인 걸로 봐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점치던 점관이었을 거예요. 옛날에 지식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관이죠. 복관하고 사관입니다. 예. 무 또는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대 은나라, 주나라 시절에 아주 중요한 직관이지만, 봉량의는 성인의 자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잘 쳤으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 성인 개념과 고전에 나오는 성인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성인을 굉장히 신비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성인이라고 뭐 발 밑에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막 뭔가 이렇게 떨어진 그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 공자 같으면 뭐 이빨이 뭐 통리라고 이렇게 위아래가 이빨 하나로 통리로 되어 있다든지, 뭐 손가락을 펴면 무슨 물갈퀴 같은 게 있다든지, 무슨 뭐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쭉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그 이상한 모습들, 그 불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성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노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 81년 동안을 있다가 태어나서 백발의 성성한 자로 태어났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이상한, 예, 성인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과장을 한 거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성인의 돈은 있었으나 성인의 자질은 없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내가 그를 가르치고자 한들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우도 지금 성인은 못 됐어요. 근데 나는 성인의 돈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기 쉽게 말하면 노하우는 있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노하우를 이걸 물건으로 지금 구현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우는 그냥 돌을 들은 정도야. 그래서 얼굴이 피부 미인이 됐던 거죠. 만일 될 수 있다면 성인의 도를 가지고 성인의 자질이 있는 자에게 일러주는 것은 쉽습니다. 아,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아름답게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도를 지킨 방법은, 나는 그냥 도를 지키고만 있어요. 예, 수, 지킬 수. 예. 지킨다는 것은 체득했다는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간수하고만 있는 거죠. 그게 수예요. 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도 관직 이름 앞에 수를 쓰면 그 관직을 제수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그 관직을 행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만 있는 거죠. 정식으로 제수받으면 수라고 안 합니다. 네. 지킬 숫자는 그냥 임시직으로, 네. 임시로 내가 뭐 무슨 뭐 이천 현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양주 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수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다가. 예. 나는 도를 지킨 지 사흘이 지나자 천하를 도외시하게 됐습니다. 아, 사흘 만에 천하를 도외시할 수가 있게 됐네요. 예.
사흘 정도만 도에 젖어 있으면 천하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네. 네. 대단한 도라는 게 정말 대단한가 봐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천하의 마음이 없어져요. 도를 사흘간만 지키고만 있으면 7일이 지나자 만물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네. 천하뿐만 아니라 만물,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도 다 벗어났다 그 말이죠. 이 거시의 세계가 있고 미시의 세계가 있으니까 이 미시의 세계 이 디테일한 부분들, 거시라고 하는 건 뭐 말하자면 뭐 국가 사회 뭐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또 마무리에서 벗어났다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뭐 가족이든 뭐 나의 주위에 뭐 어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9일이 지나자 삶에서 벗어났어요. 이건 뭐 삶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생사를 초월했다는 말이네요. 예.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경지까지 본 거죠.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통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았어요. 삶을 벗어버리자 비로소 아침이 어둠을 깨뜨리듯 환한 깨침을 얻게 되었고, 예.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빛이 일출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것을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 걸.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만상을 비추는 거죠. 쫙 드러나는. 예. 만물의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만물의 진상을 인식하는 단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깨침을 얻게 되자 나만의 경지를 보게 되고, 나만의 경지를 보게 되자,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죠. 견독 아니면은 완전히 이 천지 만물을 뭐라고 할까요? 그 단일한 실체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원문은 견독입니다. 견독 145쪽 견독에서, 예, 견독 조철. 예, 조철. 견독. 조철은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만물이 탁 그 해가 떠가지고 다 드러나는 모습을 이제 조철이라는 말로 했고요. 견독. 견독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만물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독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홀로 우뚝 선 존재를 어떤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도를 보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뜻인지 뭐 더 이상 설명은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자 고금이 없어졌어요. 시간관념을 초월한 거죠.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고금이 없어지자 생사가 없는 경지에 들어갔어요. 불사불생. 네. 불사불생.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경지.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경지. 살았다고도 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건 너무 수동적인 그 피동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 생사를 초월한 경지라고 약간 좀 능동적으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삶을 버린 자는 오히려 죽지 않고, 역설적인 말이네요. 예, 삶을 더 살려고 탐하는 자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다. 네. 도라는 존재는 보내지 못하는 것도 없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보내고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네, 오고 가는 것을 자유롭게 놔둔다는 의미예요. 이게 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가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걸 막 붙잡아 두려고 하잖아요. 떠나지 말으라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떼버려 주라는 거예요. 부수지 못하는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기도 해요.
아마도 내 생각에 이 말은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만물이 생장소멸을 겪는 과정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어지러움의 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지러움의 안정이란 어지러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영원성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백자기가 물었다. 당신만 어서 그런 말을 들었어. 나도 뭔가를 좀 많이 들은 사람인데 남백자규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그 제왕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 표현이에요. 남북자규, 남백자규, 네. 남쪽 밝은 곳이죠. 백, 그게 이제 맞백자 아닙니까? 남쪽의 제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남백. 여우는 이게 상당히 여성적인 이름인데 뭐 여성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여우라는 존재가 여성적인 것 같지만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대답했다. 부묵의 아들에게서 그 말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부묵이라는 것은 문자를 말한대요. 묵 옆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묵으로 쓴 글씨가 그 함축하고 있는 존재를 부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문자라고 말했는데 묵이 함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의미죠. 부묵의 아들은 낙송의 손자에게서 들었고 이게 다 비유인데 이건 한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 문자로부터 그 근원으로 소급해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비유한 말이에요. 낙송의 손자는 천명에게서 들었고 천명은 서퍼에게서 들었고 서퍼는 수혁에게서 들었으며 수혁은 오구에게서 들었고 오구는 현명에게서 들었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의 단계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일단 글씨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또는 글씨를 통해서 의사전달하는 수준이고요. 낙송은 뭐냐면 이게 외일송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의미가 소통되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해요. 문자보다는 의미가 더 깊고 근원적인 거죠. 말을 기록한 것이 문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볼첨자의 밝은 영이니까 눈으로 보고 아는 단계죠. 서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음으로 뭔가 이게 터득이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참 글자가 너무 어렵고 이걸 뜻을 해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견강부회한 일이라서 나도 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점 분별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인간의 인식의 근원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의시, 그 시원조차도 의심스러운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시원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단계,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의심스러운 단계에 거기에서부터 이 여우의 도가 흘러나왔다 그 말이죠. 인간의 인식의 단계를 이게 거꾸로 점점 소급해가지고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 천착이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장자의 뜻이 아니라 이제 이건 이제 주석자의 뜻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 그 146쪽 그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제목은 여우 문도입니다. 여우가 도를 듣다. 도를 들은 경지로 의역을 했다. 여우란 신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용모를 지닐 수 있었던 경지를 단계적으로 비유했다. 여우는 여신선의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뭐 이게 여잔지 아닌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뭐 계집여자를 앞에 썼지만 그걸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왕모 같은 여신선으로부터 도를 받아가지고 이 여자를 쓸 수도 있어요. 예. 그 중국에 보면 중국 도사 중에 유명한 여신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선전에도 보면 한국에는 특히 여신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를 썼다고 해서 이게 꼭 남자다, 여자다 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소유유편 막고야산에 사는 신인의 피부가 처녀와 같이 곱다고 표현했는데 앞부분에 나왔었죠. 이 장에서는 얼굴빛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처녀와 어린이가 뭐가 다를까? 예. 다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워지는 예. 그 부드러움이 이렇게 체화돼서 드러난다는 것은 비유한 말이겠죠. 자, 147쪽의 중간으로 넘겠습니다. 육서성. 이게 이제 워낙 권해의 작자, 이 책을 쓴 저본이 된 책이 명나라 때 말기의 도사 육서성이라고 했습니다. 육서성이 남화진경 두묵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래가. 그 책을 보시고 권해 선생님이 이렇게 이 글을 다시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그 본명과 관련된 단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남국 선생도 이제 흥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육서성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도교와 불교계에 법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을 한 게 있어요. 법과 제. 법이라는 건 이제 불법 또는 도를 말하는 거겠고요. 제라는 건 재물을 말하는 거죠. 법과 제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명나라 때 말기인데 도를 닦는 사람에게조차도 재물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성인의 재를 성인의 재력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바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재주재, 재질, 바탕의 뜻인데 이 재자를 이 재물 재자로 해석을 해버렸네요. 네. 성인의 재, 워낙은 도가 있고 이 도를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의 뜻이었는데 그 자질의 의미가 재력의 의미로 이 명나라 말기에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를 닦으려면 돈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돈이 있어야죠. 돈은 돈을 통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참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수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도를 구하는 자는 경제활동을 하지를 않죠. 그럴 시간도 없고 뜻도 없어요. 경제활동하고 싶은 뜻이 없어요. 법은 있지만 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법은 가지고 있어. 도를 얻을 수 있는 법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걸 잘 수련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수련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안 되네. 그게 바로 바탕의 재력이라고 이제 본 거죠. 명나라 말기에는. 그런데 반대로 재물을 구하는 이들, 이분들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도를 구할 길이 없네.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돈은, 법은 있지만 재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재력은 있지만 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재력이 낫죠. 아, 재력이 낫습니까? 예. 재력이 낫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진실이죠. 이건 진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재력이 낫죠. 예. 법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 재력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양사는 모순적 관계이다. 말하자면 부귀와 신선은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부귀와 신선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부귀도 얻을 수 있고 신선도 제대로 얻을 수 이걸 같이 보는 분들은 헤맵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길이 다르다. 부귀공명을 얻고 싶으면 부귀공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신선이 되고 싶으면 신선의 길로 가는 거지 양자를 혼동하지 말아요. 정제는 구하기 어렵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이 성경 기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전통시대에는 그래도 이 황제가 이게 어떤 일종의 그 쇼맨식 같은 것일 수는 있어도 이 도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유명한 도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이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려시대에 그 국사 이런 분들은 이제 왕이 경배를 하고 높이 대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때 와가지고는 뭐 유교 독존이 돼버리면서 이런 전통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전통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걸 뭐 꼭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말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예,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쟁이죠. 처음에는 훈구파와 살인파가 경쟁을 하고 왕권을 놓고 정권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구파가 사라지고 나니까 살인파들끼리 정권을 놓고 또 달려드는 거죠. 예. 자, 그 제가 본 두 가지 이 도사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하나는 그 명나라 때 도사의 그 수련기를 보니까 그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금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단술사들은 연금술도 했어요. 금을 만드는 작업도 했다는 거죠. 그 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금광석을 갖다가 그걸 재련을 해가지고 금을 채취한 건가? 과연 그랬을까? 아무튼 금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을 어디서 썼느냐면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산중에서 쓸물건들은 사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 도사가 만든 금은 뭐냐면 도금을 한 거죠. 네, 가짜 금을 만들어서 시중에 갖다 팔고 그걸 물건을 사가지고 온 거죠. 진짜 금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서양의 연금술사들이 금을 그렇게 재련이 아니죠. 그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금이라고 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금속들이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뭉쳐져가지고 금으로 이게 변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원소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뭉쳐서 되는 건가요? 아무튼 내가 그것까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금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볼 때는 도금 기술을 익힌 거예요. 황산과 염산을 섞은 왕수에다가 금을 녹인 다음에 쇠붙이를 넣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쇠붙이에 부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번쩍번쩍 빛나니까 겉으로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산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조달을 했다는 거죠. 요새 식으로 말하면 가짜 금을 판매해가지고 그걸로 수익금을 가지고 산중 생활을 영위를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나라 말기,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이제 한일합방이 막 됐을 그 무렵에 한국에서 유명한 도사인 전병헌 선생님이 이제 나부산에 들어갑니다. 나부산에 들어갈 때 그 나부산의 그 추모관의 그 주지가 그 들어오는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 상당한 고액을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도관에다 기부를 해야 되고요. 기부금을 그 액수도 다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기에 들어와 있던 도반들에게도 상당량의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것들이 또 다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수도를 한다. 특히 도관에 들어가가지고 안정된 인프라 속에서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 좋은 도관에서 이제 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한 고액을 기부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방을 하나를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같이 산중 생활을 하면서 도를 익히는 거죠. 또 거기에서 스승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또 인사를 또 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법과 제를 이야기한 것이 이게 뭐 그냥 뭐 우연적인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는 건 중국에서는 그 말하자면 돈 있는 분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후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훌륭한 재능이 있는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도를 못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를 이루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가피력을 이제 받는 거
오늘날 불교하고 또 비슷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나서는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도를 구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도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개인 또는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에 있어서는 거의 나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아무리 유명한 유학자든 뭐 뭐든 또는 정치가든 뭐 왕이든 뭐 이런 사람들도 끝에 가서 궁극적으로 도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무튼 이 노자 장자의 도는 이제 도교로도 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예술 정신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중국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선생님도 공부도 하시고 또 조회도 다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장자 사상을 그걸 배경으로 갖고 있지 않고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없으시면 저기 네, 네. 그 여기 보면 저 무라 양망이라는 네 무라 양망 무라 일체라는 말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이제 호천봉에서 보면은 그 나타나 장군이나 장주가 나비냐는 물화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네, 그 물화는 여기서 이게 좀 하고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냥 물화라는 말하고 물화, 양망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물의 변화에 그냥 그대로 그 녹아들어 버린 상태를 물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주가 나비가 된 것도 물화고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된 것도 물화예요. 전혀 걸림없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사태가 그 도 속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 물화가요. 보통 사람 물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장주야 나비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장주는 그게 그냥 아주 천연스럽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주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 안에 내가 나비야 내가 장주야 그게 물화라는 거죠. 그게 물화 양망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요즘 저 우리 저 사대문 보면 화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예예예예. 광화. 광화. 예예. 광화문. 예예. 해화문. 예예예. 해화문. 그게 예. 저 화를 쓰는 그 배경도 이제 물화 같은. 저는 그건 그거보다는 교화의 의미일 거라고 교화. 봅니다. 예예. 교화. 교화. 예. 그러니까 그 성황의 그 빛으로 만백성을 교화한다. 뭐 그래서 아마 광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해화라는 것은 그 은혜. 은혜로서 교화한다. 참고 아름다운 이상이죠. 네, 아름다운 이상이죠. 빛으로 은혜로 단백성을 교화한다는 얘기지 이게 물화의 의미로 그 뭐라고 할까 정권의 상징적인 그 왕조의 상징적인 건물 이름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교화의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